다시 찾은 아일리의 집. 아일리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훈련복을 입는 순간 아일리는 연약한 소녀가 아닌 강인한 독수리 사냥꾼이 되죠. 이야, 어휴, 멋지다. 철반대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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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죽 옷들은 역시 독수리 사냥꾼이었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랍니다. 아, 이것도 한 100년 된 것 같은데. 100년 된 냄새가 나네요. 어울려요? 끝? 좋은 독수리를 갖는다는 것은 독수리 사냥꾼들의 한결같은 꿈이죠. 보통 독수리들은 두세 마리를 부화하는데 특별히 한 마리만을 부화했을 때 사냥용으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한 독수리를 선택하는 것이죠. 예,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좋았습니다, 그러면. 아득한 옛날 아일리의 조상들 역시 발빠른 사냥감을 쫓기 위해 독수리를 걸치고 이 능선을 올랐겠죠. 그렇게 시작돼 천년 넘게 바람의 전설처럼 이어져 왔을 카자흐족의 독수리 사냥. 이야, 멋집니다. 시간 여행하는 것 같아요. 한 200년, 300년 전에 이 유목민들을 만난 기분이에요. 아... 사냥은 10월에서 2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이 시절에 여우와 늑대의 털이 가장 좋기 때문이죠. 얘 지금 왜... 하는 거... 왜 울고 있는 거예요? 파르나스 가서 먹을 수도 있대. 바꿔 먹는 거구나. 그러면은... 안가 чыгар кезде бүрүскө табак бермейбиз. Тик аң устайт, сол аңнан устап содан жейди го. Ише мо туру номёнун саняңын чинче жарагенде. Бегуфуника, э? Так бого. Мо нүктө анира бораду болуп басынды. Ана томога нешик кийгизип койдум биз. Мен томога кийгизсем мына кайда болсон да ушуп кетет, турактуу отурмай. Кисинстеп калуу мүмкүн сондуктан кигизип коёт. Я мына бияраиды. Э, мына жак колго кийесиң. Мына. Суп киго. Жога өн чыкпайсың. Ана колунда кел. Э. Я чыктым ба? Та, енді бұдан мынаны ұстайсың. Бұдан мынаны ұстайсың. Ой, мүкчикандайо. Иго, отыге дырғу ісі, үрке бұғауын ғой. Төсіңді енді, сегіз дық көш енді. Қолыңды шашайтпайсың. Мынаны біткен сайын жоғарғыға жүреді. Деп ұстап тұрасың, чыдайсың. Чыдамасаң енді оған оңай нәрсе қайда. Ау, химдіро. Деп тұрасың. Мына қолыңды арасың. Химдіро. Парын шоры. Бұл жылы жәтіледі, қоқым бұл жәтіледі. Кыма. Жөрінің қонең, өнманан чаңжоңды шүпке қандаңал су омнын юкчуңан доқсүрие бүге. Қоға жүгі, иго. Саңа қоя. Иже жұн сайгетті. Кі наму қачымтега айтжанайо, санами сонуру кәсіп түргу қалямен, и пал бұрызиджи, и санян қаги жоне ама, химдұрасы мұтал қатынды, и пал так қамбогу дегу, пенанаге. Қай! 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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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й!
독수리와 사냥꾼의 호흡과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미리 죽고 있잖아, 빨리 했어. 아, 빨리 했으면 내려서. 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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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아, 이거 먹어, 이거. 그거 말고. 나 봤었어. 너나 형은 봤어. 아. 야, 자. 그럼 이 차에 넌 떼야 돼. 아, 무서워. 떼요. 아, 저걸 못 뜯어먹게 이제 이걸 주는구나. 와, 이 뭉쳐지는 힘. 맞아. 장난이 아니네, 이거. 야, 이거 뭐 매사냐, 매훈련이 아니고 내가 훈련당하는 것 같아. 이번 훈련의 목표는 늑대입니다. 매우 빠르고 강력하며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녀석들이죠. 사람이 왜 매를 사냥에 쓰는지 알겠어요.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넓은데 저 늑대 한 마리가 막 우리 눈으로는 저기 있는 걸 알고 보니까 보이지? 색이 다 똑같아요. 거리는 줄 잡아 300m. 마침내 날개폭 2m의 독수리가 바람을 가릅니다. 양보를 모르는 야생의 혈투. 순식간이네요. 진짜 빠르다. 아니 어떻게 이 내가 저 이만한 늑대를 어떻게. 아, 참 뭐도 못 믿겠네. 아하. 와, 대단해요. 오늘날 카자흐족의 독수리 사냥꾼은 200여 명에 달하고 엄격한 훈련을 통해 자식에게 전수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가봐라. 근데 아담이 이렇게 저 아슬리는 그것도 아담 몰라. 나 자기 악마냐. 나 그렇게 겨우 나갈 수 있었다. 이건 그저 아담 몰라. 야생의 제왕인 늑대가 이렇게 순한 양 애기처럼 오토바이 뒤에. 야, 고생이 많다 정말. 포획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초원을 떠돌았을 늑대. 네, 손땀 나간 쟁에게 호흡은 숙더라. 하지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쫓고 쫓기는 것이 거친 초원의 삶이겠죠. 오늘도 아일린은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오릅니다. 근데 작수 오이트왓? 고응글도 와라슨. 브리게 그속도 와흐도 트레슨. 브리게 안가 축구대긴 데 브리게 케리멧 보아 다딘. 황량하지만 이 대지 위에 카자흐족의 삶과 전통과 시간이 쌓여있죠. 이제 길을 재촉해 꿈에도 그리워했던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고비알타이의 몽골 엘스입니다.
맑고 투명한 호수를 감싸고 있는 서울시 4배 반 면적의 너른 사막. 이곳은 어떤 문명의 흔적도 없는, 어떤 문명의 소음도 없는 순결한 대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곳에 서면 온전히 이 우주와 대면하고 있다는 묘한 감흥에 빠지곤 합니다. 고요하지만 살아있는 땅의 기운이 몸을 타고 올라와 심장에 이르죠. 네, 텐트 치려고요. 이 안쪽에 치면은 바람은 좀 덜 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멋진 호수와 사막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다 텐트를 치려고. 탐험가에게 낯선 땅에서 텐트를 치는 것만큼 가슴 설레는 순간은 없죠. 야영할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땔감을 구하되 불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장가지로 불을 좀... 사막에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발을 푹푹 잡잖아요, 발걸음을. 근데 저는 발걸음을 잡힌 게 아니라 인생이 잡힌 거죠. 사막에 발 들였다가.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보고 싶어요. 탐험가 생활 15년, 문득 마음에 내려앉은 지독한 고독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는 대지와 같은 고독이 아닐까요? 오늘 사막에서의 만찬, 특별식은 남용호 셰프의 사막 양고기찜. 오늘은 그동안 동행해준 일행을 위해 모처럼 솜씨를 발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My friend, good? Good? 자, 테이블 지금 위치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자, 히스. 그런데 영 믿었지 않나 본데요. 일단 숯불 위에 고기를 얹고 열이 새나가지 않도록 모래로 잘 덮어줍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과연 어찌 됐을까요? 어이? 불안한데? 고기야, 어딨니? 고기야. 그래도 잘 돼가고 있어. 너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 이거? 안 익었어요.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한 음식인데. 모르겠어.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결국 라면입니다. 셰프의 길 멀고 험하네요. 다음 날. 스텝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난 거 처음인 거 같아요.
저희 야성에서는 또 부지런해야죠. 유난히 추워 영하 30도에 달했던 지난밤. 많이 주무셨어요? 너무 추웠어. 감독님 죄송한데 지금 드론 날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좋네요.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야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야생 보라였지.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우리도 어쩌면 꿈을 쫓아다니는 또 다른 유목민일지 모릅니다.